선발 투수 맨쉽이 일찍 무너지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이제 넥센 히로즈와의 주말 2연전을 시작합니다. 구창모가 김상민과 좌완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구창모는 이번 시즌 구원 2경기를 포함한 26경기에서 7승 10패, 평균 자책점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10일 대전 한화전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5회까지 한 점으로 막아내며 안정된 투구를 펼쳤지만 6회 갑작스럽게 3실점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 넥센을 상대로는 6월 14일 고척 경기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해 4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이정후와 김민성이 멘탈을 휘둘렀는데요. 하지만 9월 들어 넥센 타선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창모가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넥센 선발 김상민은 이번 시즌 선발 등판 14경기를 포함한 30경기에서 4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비교적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등판이었던 10일 문학 SK전에서는 3이닝 6실점으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구원 투수로만 3차례 등판해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크럭스가 홈런을, 박민우와 난성범이 멀티히트를 때려냈습니다. 한편 김상민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경기 많은 점수를 내주며 조기 강판되곤 했는데요. 우리 타선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은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연패를 끊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투타의 엇박자 속에 아직 이번 주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4위 롯데와의 승차 또한 한 경기 반까지 좁혀졌는데요. 지난 경기의 아쉬움은 빨리 잊고 경기장을 찾아주신 홈팬들 앞에서 멋진 경기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로즈의 시즌 13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